저기가 X동이다. 가깝지? 바로 앞이야? 엄청 가깝네. 우리 집에서 2분도 안 걸려. 진짜 바로 가깝다.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가까운 줄 몰랐어. 1분도 안 걸리지. 1분, 1분. 이게 뭐예요? 어우, 또 뭘 또 뭐 맛있는 거 해가지고 어디 가는 거 같은데? 어디가. 저희 집 근처에 사는 분을 뵈러 가는 건데. 오, 동네. 정말 가깝더라고요. 어, 형님. 들어와. 형님. 안녕하세요. 형, 괜찮으세요? 오늘 컨디션. 오늘 저 분을 위해서. 야, 룩이 그렇죠, 보이잖아요. 예. 누구야? 여자분이에요, 여자분? 아니죠, 아니죠. 형님이라고 했는데. 예. 누구야? 형님. 들어와. 형님.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컨디션 괜찮으세요? 와, 뭐야? 화려해, 집이. 집이 엄청 화려한데? 약간 놀이동산 같은 느낌. 어린이집. 약간 카페 어린이집. 느낌도 좀 나고. 네. 오. 너무 오, 약간 무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원이 형, 태원이 형. 집에서도 선글라스 끼고 있어요, 저 형. 야. 새가 날아오르는 머나먼 언덕에 희망. 아, 폐혈증 걸렸다가 아이고, 이제 아이고, 예, 아이고. 지금 뭐 아, 예, 다행이네요. 완치되고. 그래도 예. 진짜 다행이다. 와. 괜찮으세요? 오늘 컨디션 괜찮으세요? 야, 집이 너무 약간 무슨 제 와이프. 제 와이프. 아, 우리 저 형수님. 네. 아, 형수님. 원래 그 저기 이제 그 아내분께서 이제 필리핀에 계셨는데 아들하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셨죠. 여기 안지 슈퍼스타. 네, 네. 슈퍼스타고 여기 와이프 되고. 안녕하세요. 네. 아니, 형 이거 드리려고 집에서 좀 해오긴 했는데. 그래요, 수고가 많으셨겠어요. 다시 조금 약간 데워야 돼요. 안짜게 드셔야 되니까. 아, 네네네. 조금 이따가 형님. 뭔데? 네, 이거 약간 저염 명란 두부 파스타라고. 형님을 위해서 집에서 해왔거든요. 만들었어. 네, 만들어서 왔는데. 왜냐면 저 형이 짠 걸 못 먹어요. 네. 저염 명란 두부 파스타라고. 네. 안지, 제가 집에서 안지 직접 했어요. 네, 처음 해봤는데 간단하고 요리를 맛도 잘하니까. 있더라고요. 안지 네, 요리 잘해요. 간을 많이 안 한 거니까. 거의 안 한 거니까. 지금 너무 약간 그거 같아. 약간 뭐지? 어머. 스튜디오 느낌이에요. 아니, 약간 동화 같은 느낌도 너무 맞아요. 맞아요. 원더랜드. 초록색을 엄청 좋아하세요. 바닥도 지금 초록색인 거예요? 네, 바닥도 초록색으로. 저 정동화 씨 이제 옛날 12집생. 야. 아, 약간 동화 느낌이 있어요, 진짜. 아, 예쁘다. 이게 진짜 예뻤구나. 한 번은 약간 그냥 숲속에 있는 느낌. 어머. 1층이어서 영 맨날 이러고 있는구나.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좋다. 이야. 아니 근데 너무 예쁘다. 어머. 진짜 예쁘네.